네, 안녕하세요. 국밤에서 따뜻함과 강직함을 지닌, 그리고 또 승부욕이 아주 강한 유주호라는 약사를 맡은 배우 정혜인입니다. 우선 어제까지 봄비가 하루 종일 내렸는데 이렇게 제작 발표회 하는 날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또 보시기 편하게 도와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.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앞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정인과 지호가 놓인 상황이 제 생각에는 냉정과 열정의 사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막상 용기 내서 다가가기도 또 다가오게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,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, 대본을 읽으면서 뭔가 흔치 않은, 그러면서 일상적인 평범한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본을 받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읽어버렸는데, 감독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과분한 제안을 또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릴 수 있습니다.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. 전작에서 제가 열한암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, 이번 작품에서 전작의 연안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노력한 거는 사실 없어요. 대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, 대본 그 대사 그리고 질문 상황에 집중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거기 더해서 유저라는 인물이 놓인 상황이 이렇게 마냥 자유롭지만은 않은 캐릭터이고, 또 어떻게 보면은 약국 안에 갇혀있는, 저는 그게 그 상황이 유지호의 어떤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두려움이 있고, 더 나아가지 못하는, 제가 아까 약국에 갇혀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계속 저는 약국 안에 있고 누군가 들어오잖아요. 저 아까 영상도 첫 만남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, 그리고 그런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, 이러니까 좀 편하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책임감과 무게감이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 이유는 제 아들 때문에 더 어깨가 무거운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. 우선 이렇게 자기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봄밤이라는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보탬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.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곧 첫방이 하니까요. 편안하게 드라마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